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27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검찰 인사. 이제 지검장, 검사장급 그 인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부장검사급. 그건 이제 중간 지휘자라고 얘기하죠. 그 사람들 인사를 뭐 빠르면 오늘, 아니면 이번 주에 한다고 돼 있는데, 그동안에는 법무부와 이원석 검찰총장 간의 의견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.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만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했는데,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 검찰 인사 시기를 좀 늦춰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장관이 듣지 않았습니다. 이거는 박성재 장관의 권한입니다.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는 게 꼭 의견을 다 따른다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. 협의하고서 전부 다 안 들었다. 그렇게 되면 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직권에 의한 인사가 되는 거고, 협의를 해서 뭐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.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일종의 뭐 장관과 총장 간의 인사권의 뭐 조화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고.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 의견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의견을 따르라고 돼 있진 않다. 그런 걸 보면,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검찰 인사 행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청와대 또는 지금의 대통령실 여기서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시기를 늦춰달라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한 거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은 검찰 인사 시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뭐 의견이 좀 엇갈렸었고, 그게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직후에 인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,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수를 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무부와,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 간 상당한 알력이 있어서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기를 든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제 분석이 있었고, 저는 그 분석에 동의를 안 했고, 이원석 검찰총장이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정국이 안정될 수가 없다, 그리고 검찰의 그 명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주의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독자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. 뭐 그 부분은 아직도 어떤 게 맞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그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. 아마 앞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검사장급을 바꾸고 나니까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결국 김건희 수사팀 다 바꾸는 거 아니냐, 그래서 김건희 수사를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, 이제 이런 비판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취재된 거는 이번 그 부장검사급 인사에서는 그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죠. 여기서는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팀을 차라리 유임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, 이걸 수사하고 있는 김승호 형사 1부장,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, 이 사람들을 유임시킨다는 거죠. 형식상으로 보면 유임 요청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 해서 대검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. 이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장급 인사에서 야당으로부터 대단한 반발을 사고 국민 여론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, 그러면 만약에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전부 다 교체해버리면 아 이거 수사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수사팀을 유임하자,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판정승한 것처럼 보이죠.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이 적어도
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먹히지 않았지만 시기와 내용 이게 먹히지 않았죠. 그러나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는 먹혔다고 봐야죠. 교체하면 안 된다. 이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이 지금 교체하면 안 된다는 의미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 또는 대통령실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반정승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냐?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조금 더 이제 그 인사 내용을 봐야 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. 이창수 신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과 그 발을 맞췄던 수사검사,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함께 수사했던 사람,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라고 하네요. 이 사람을 뭐 파견 형식이든 아니면 뭐 인사 형식이든 불러들인다. 중앙지검으로. 왜냐면 중앙지검에 지금 차장검사들 중에 빈자리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,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전주지검, 여기에 이승학 형사 3부장. 이 사람도 불러들인다. 그냥 그 서울지검 차장 또는 뭐 아니면 뭐 파견, 뭐 차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.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중간지휘자니까 부장검사는 안 바꾸는데 그 위에 중간지휘자를 바꾼다.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. 최종 발표를 봐야 됩니다만 이런 얘기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주장 이걸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교체하는 팀 중간지휘자를 교체하는 아마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앞에 절반 정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판정승이 될 것이고 후반 부분은 판정의 점수가 뭐 누가 이겼다고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판단이겠습니까? 대통령실과 아마 법무부 장관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그 중간 지휘자급까지 전부 다 교체함으로써 그 이 받게 될 여론의 따가운 비판 또는 야당의 따가운 비판 이걸 좀 희석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그 빈자리가 됐던 그 자리를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임명 또는 파견받음으로써 수사에 원래 그러니까 여권이 가고자 했던 수사 방향 그쪽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사팀을 보강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뜻을 잘 반영하는 그런 수사팀이 아마 꾸려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팀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김정숙 여사 수사팀도 그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. 그러니까 부장검사도 유임하고 대신 차장검사급의 그 중간지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 동력을 유지해 나간다. 아마 여권의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또 하나 있죠. 김혜경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. 근데 김혜경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수원지검에서 하죠.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아마 빠르면 6월 중에 기소를 할 것이다. 그 기소는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아니면 이재명 공범 부분은 조금 더 뭐 수사를 하든가 해서 여하튼 이르면 6월 지금 오늘 5월 27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. 6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 정리 단계일 것이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사팀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과 관련 없는 일이니까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되면 그
결국은 김건희, 김정숙, 김혜경, 이른바 언론의 표현대로 삼김 수사. 이 수사가 뭐 좀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전체적인 큰 줄기는 계속해서 이어나간다. 다만 김건희 여사 수사팀의 중간 지휘자는 바꾼다. 부장검사는 유임하되. 이렇게 돼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, 김건희 여사 방탄용 검찰 인사 아니냐 하는 걸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원석 그 검찰총장의 뜻과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뜻을 함께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해서 유지해 나가는 아마 그런 전략을 쓴 것 아닌가. 약간의 그 법무부가 좀 정무적 판단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. 자, 이번 인사 이제 곧 발표가 될 겁니다. 발표되면 이런 분석의 틀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. 그럼 이제 그 틀 속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. 뭐 김건희 여사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주가 조작 의혹 이건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년 1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소환도 못했던 그런 사안이고요. 명품백 의혹은 디올백 수수는 이거 뭐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.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거기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. 저는 뭐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왜? 아니 뭐 처벌 없는데 처벌을 못하는데 제 아무리 날고 기는 특검인들 그걸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? 처벌 조항이 없는데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수사가 끝난 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듯이 제가 그 처신을 잘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지금 임박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의 의미 어떻게 좀 바뀌었는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